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기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동호인들을 위한 스매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스매시 할 때에 이제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 남자들에 비해서 이제 근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신체적인 조건들 그리고 또 운동 어떤 우리 평소에 팔의 어떤 회전을 이용한 이런 어떤 던지기나 이런 어떤 운동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와 연관된 이런 그 동작을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매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뭐 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볼을 이렇게 던지는 이런 투구 동작 자체와 그다음에 맞는 순간에 어떤 스냅을 준다는 이런 것들을 여성 동호인들이 상당히 힘을 힘들어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유사한 동작들을 어릴 때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주변에 배구 선수 출신들이 이제 스매시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과 배드민턴 선수들이 스매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평소에 어떤 운동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림만 여러분들이 조금 좀그 바꿀 수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매시의 동작에 있어서 근력이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볼과 라켓에 있는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C 스팟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켓의 어떤 무게와 어떤 이걸 통해 가지고 탄성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공을 강하고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을 C 스팟에 맞출 수 있다는 그 능력이 파워와 컨트롤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뒤에 이제 오늘 제가 실내 테니스장에 가보니까 코카부에서 뛰는 우리 동호인 선수 중에서 스매싱을 아주 잘하는 그 동호인을 제가 봤습니다. 그 선수가 보니까 글립을 웨스턴 글립을 잡고 이제 스매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교과서에서 이론상으로는 뭐 컨티넨탈 글립을 잡아라. 안 그러면 백인데 이스턴 글립을 잡아라.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맞는 순간에 라켓을 이렇게 손목을 틀어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 있고 근력이 돼 있는데 초보잖아. 힘이 약한 분들이 이걸 이렇게 돌리기라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립 자체를 처음부터 지는 웨스턴 글립을 잡아줌으로써 이 상황에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서 맞는 순간에 면이 자연스럽게 임팩트할 때에 라켓면이 수직되게 이렇게 컨택을 할수 있어서 공을 C스팟에 맞추고 강한 임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글립을 잡고 스윙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웨스턴 글립을 잡고 임팩트 되는 순간은 내몸 정면에 볼이 보이는, 그래서 머리가 앞을 보면 우리 지면으로 한 수직되는 게 90도 정도라고 보시면은 내 머리를 중심으로 한 70도 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임팩트 면을 갖다 준다면은 코트 안에 강하고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스매시를 우리 근력이 약한 여성 동호인도 충분히 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턴 글립을 잡고 백스윙을 미리 하고 임팩트를 앞에 놓게 되면은 충분히 근력이 안 되더라도 강한 스매싱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파워가 없고 우리 신체적 능력의 어떤 메커니즘이 좀 부족하더라도 맞는 순간에 어떤 볼과 라켓의 어떤 컨택만 잘 해주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설명과 우리 그 동호인이 보여주는 그 동작대로 여러분들 한번 그 코트에서 해보면은 분명히 스매시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즐겁게 또 복식 경기에 있어서 넷다 앞에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이 로브 오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 있게 스매시를 하면서 정말로 멋진 테니스 경기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